안녕하세요. 유튜브 설탕 밑다의 로사베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슈가크래프트 기본 도구 추천 영상입니다. 슈가크래프트를 시작하고 싶은데 무슨 도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어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논스틱 보드입니다. 작업할 때 기본으로 사용해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설탕 반죽이 잘 달라붙지 않아요. 뒤에는 슈가 플라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홈이 있습니다. 논스틱 보드 밑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두고 사용합니다. 패드를 깔아두면 보드가 흔들리지 않아요. 설탕 반죽이에요. 설탕 반죽은 슈가 파우더, 젤라틴 등을 넣어 만들어요. 설탕 반죽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 상단의 I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설탕 반죽은 모델링 반죽입니다. 모델링 반죽은 기본 슈가 반죽과 플라워 반죽을 1:1로 섞어 만듭니다. 모델링 반죽은 이렇게 끈기가 있는 반죽이에요. 이 반죽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탕 반죽을 잘 만지기 위해 필요한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은 무색, 무미, 무향의 식물성 기름입니다. 고체 형태지만 이렇게 만지면 미끌미끌하게 변합니다. 설탕 반죽을 만지기 전 쇼트닝을 조금 덜어내어 손에 발라줍니다. 쇼트닝을 발라야 설탕 반죽이 손에 달라붙지 않아요. 만약 쇼트닝이 없다면 옥수수 전분을 대신 쓸 수 있어요. 설탕 반죽에 색을 넣기 위해선 색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슈가플레어라는 설탕 공예용 색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튼 식용 색소를 사용해도 좋아요. 슈가크래프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슈가플레어 색소보다는 밀튼 색소 세트를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논스틱 밀대입니다. 코팅 처리가 된 밀대로 반죽을 얇게 펼 때 사용해요. 칼입니다. 반죽을 자르거나 반죽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해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붓입니다. 붓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해요. 하나는 아주 얇고 가는 붓으로 주로 얇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하나는 가루형 색소를 반죽 위에 바를 때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워터브러쉬입니다. 적극 추천하는 도구예요. 수채화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저는 설탕 반죽을 붙일 때 사용합니다. 설탕 반죽을 서로 붙일 때에는 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이 나와서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입니다. 공예용 가위입니다. 반죽을 섬세하게 오리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커팅 휠입니다. 슈가크래프트용 도구로 곡선 모양으로 반죽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공예용 칼입니다. 칼은 반죽을 깔끔하게 잘라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본 툴입니다. 뼈다귀 모양으로 생긴 도구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펴줄 때 사용합니다. 저는 주로 간단하게 홈을 팔 때 쓰는 도구입니다. 외에 슈가크래프트 도구들이 많지만 모든 도구를 한꺼번에 사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공예 도구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 제품 하나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슈가크래프트 기본 도구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본 도구들로 간추려 소개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설탕 빗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